생가치로 행방불명에 나오는 남주가 있습니다. 하쿠라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되게 생긴 것도 되게 잘생겼고 또 변신도 하거든요, 용으로. 그래서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애 시선으로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반해가지고 나도 나중에 꼭 저 친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트라이더 프로 게이머가 되고 싶었는데 초등학교 3, 4학년 때인가? 부모님이 컴퓨터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게임하다가 이제 카트라이더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더 잘하려고 이제 방법을 찾으려고 이제 영상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게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상금도 타요, 막 그 게임 가지고. 와, 이거 가지고 부모님 돈 벌어서 드리면 대박이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돈도 벌고 얼마나 일석이조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가지고 가야 되는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꿈이 배드민턴 선수였어요. 네, 그때 한창 올림픽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용대 선수 기억하시죠? 네, 윙크 그 모습을 보고 이거 나도 이제 제2 이용대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죠. 그때 이제 한창 또 배드민턴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었기 때문에 잘하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마지막 가수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활동을 이제 찾아보다가 어떻게 비보이브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맵시 폭풍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학예 때 비보 형님들 나오는 거 보면 춤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고 재미를 알아가게 돼서 영상을 찾아보다가 빅뱅 선배님을 무대를 보게 됐어요. 영상을 보고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다가 가수가 되지 않았나.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천국입니다. 가수 꿈을 꾸게 해준 음악, 저는 지드래곤 선배님의 하트브레이크를 듣고 가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회원 그런 선배님인데 한번 꼭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앞에 나와주셔야죠. 어떤 곡 부르실 거예요? 자이언티 선배님의 행복 양화대교. 양화대교. 행복하자 양화대교. 행복하자 양화대교. 양화대교. 네. 양화대교 바르시고 행복하자라고 있습니다. 네. 자, 그 곡 한번 들어볼까요? 음악 있나요?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내가 돈을 다 보내 엄마 100원만 했었는데 이제 엄마 아빠도 강아지도 이제 나를 바라보네.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바꾸면서 약간 좀 누가 이겼어? 느낌이 다르네요.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내가 졸업을 했다. 기분이 엄청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졸업을 해보니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다. 그렇다. 곧 있으면 설날이니 빨리 가고 싶다. 집에 엄마하고 보고 싶다. 아빠도 보고 싶다. 모두가 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가고 싶네요. 2013년 2월 8일 전국의 일지 끝. 예, 설을 지나고 이제 부산을 갔다 왔는데 같은 부산에 갔다 온 둘이서 로그를 찍게 되었다.
설 잘 보내고 왔고 이제는 부산에 이제 오랫동안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이번 대입니다. 야 학교 갑니다. 입학식으로 갑니다. 엄마 아빠 나와요. 긴장된다. 자, 저 짜장면 먹겠어요. 엄마 감상 먹어야지. 그때 샀었던 중식당을 똑같이 찾았어. 또 데리러 간다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때 아빠 카드로 긁었다면 지금 뭐 예, 생일 전에 레드블랙 투어를 하면서 무대에서 생일 축하를 받았었는데 그때 좋았는데 오늘은 더 특별한 날이다. 왜냐하면 오늘 다 같이 방탄 멤버들 부모님들과 같이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밥 먹다가 갑자기 생일 케이크가 들어오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다 같이 불러줬었기 때문에 아, 오늘도 뭔가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을 그런 순간이 되지 않았나 싶다. 아무튼 올해만 지나면 난 성인이 된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막 어디 팔려갈까? 팔려가겠구나 이 생각했었어요. 또 호비가 울지 않. 불쌍한 척하고 뭐 울면 보내주지 않을까 하다가 우는 척을 막 했어요. 막 깨물고 하다가 근데 갑자기 그때 엄마 아빠 생각이 나는 거예요. You guys, this is the third in the trilogy of your school trilogy. Yeah, all based around. School. So, with regards to that, what exactly were you like in school? 저는 어릴 때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컴퓨터만 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어떤 게임을 좋아요? 좀 스케일이 달랐어요. 부모님 몰래 결제를 해가지고 CD 게임을 했다고? 저 뭔가 싱글 게임. 싱글 게임. 그걸 좋아했어요. 제가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좀 감정이 바뀌었어요. 아, 제가 부모님한테 뭐 잘해드린 게 없어가지고. 아, 또 눈물 나오려 하네. 아, 왜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 영광이가 콘서트에서 엄마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해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못말해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어머니 나아주시고 저 이렇게 입구를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엄마. 감사합니다. 부모님 오늘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부모님 앞에서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막상 긴장이 되네요. 이번에 또 저희 부모님도 보러 오셨었어요. 제가 다친 날에. 되게 아침부터 되게 컨디션 되게 좋아가지고 오늘 공연 진짜 잘 되겠다 잘 하겠거니 했었어요. 아침부터 너무 활발했으니까 최고의 날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꿈을 만들어야지 뭔가 주위의 강요에 의해서 꿈이 못 만들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저는 참 그건 부러워요. 엄마 아빠한테 내가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받아쓰기 어릴 때도 제가 받아쓰기 한번 컨닝하다가 걸려가지고 엄마한테 허대가 맞았거든요. 진짜 허대가 맞았는데 엄마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아마 엄마였으면 나는 네가
100점을 맞든 0점을 맞든 그런 건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컨닝을 한 게 문제죠. 그건 잘못된 거였어요. 근데 이게 왜 하고 있는 아무튼 부분이 성격이 그래요. 제가 어릴 때 뭘 하든지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게 냅두셨고 잘못된 것들 그냥 진짜 어느 누가 봐도 잘못된 그런 것들만 선을 내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또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내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저는 엄마 아빠한테 참 감사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고 고마운 것 같아요. 얘는 정국이지. 제게. 아니 정국이 또 울라 그러네. 저기 울어? 이제 안 울지. 눈시울이 붉은데 지금? 안 울기로 했어요 이제. 어떤 時に 泣いちゃうんですか? 콘서트 끝나고 이제 엔딩 할 때나 아니면 뭐 가족들 생각할 때나 뭐 팬들 생각할 때 멤버들 생각할 때 좀 울컥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울어도 돼. 혼자서만 안 울면 돼. 心が 優しいんでしょうね. 아 그리고 가족 구성원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줘야지. 네, 이거 얘기해. 섭섭한다고. 아빠, 형, 보름이, 나, 본인도 보름이 그리고 우리 나 자신도 사랑하자. 와, 야, 너무 많이 셀프. 그리고 진전성. 그리고 BTS. 와, 이거 얘기 안 하면 서운하다. 그래. 가족이라고 했고 나머지는 내가 다 했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 보름이. 아 끝난 거예요? 그럼 영상 찍는 거. 영상 찍는 거. 끝. 됐다. 자, 남들이 정해주고 있어. 좋아하는 거. 아유. 많아서 영어. 친구가 대박인 게 가족들 영상도 막 찍어준 거. 맞아. 정국이 영어 공부 좋아하지 않았냐? 그만해. 영상 빼고 영어 공부. 그만. 같은 영씨니까. 좋아. 어디 영씨니까? 같은 영씨 아닙니까? 어디 영씨입니까? 서시부문 제가 골든디스크 왔다 뭔가 이렇게 하는 거지? 자, 피지컬 최상 정국! 기대했다. 난 네가 말할 줄 알았어. 띠딩 정국! 아 일단 이런 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고 싶고 최상의 피지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몸 관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은 막 담배 같은 거 피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가 담배 피는데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빠한테 영상 편지잖아요. 아빠 이름을 끊으세요. 네, 전자담배를 사시든지 끊든지 하세요. 나중에 그때 여기에 지금 몸이 쌓이고 있다고요. 이거 딱 보시고 담배를 끊으시길 끊기를 원합니다. 와야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참 공깃밥 그릇처럼 생겼네요. 제 딸이 같은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피시다가 끊으셔가지고. 아버지 2년생 어떻게 되죠? 지금 1년생이에요. 왜? 내가 큰 아빠다. 한 살. 70년생. 와. 저희 아버지가 결혼 제일 찍하시게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연하거든요, 어머니보다. 아, 몇 살 연상이신데? 두 살 연상이시죠. 러브 스토리 들었어? 어머니가 꼬셨죠. 어머니가 아빠가 잘생겨가지고 그걸 꼬셨대요. 그냥. 아, 진짜? 네, 엄마는 좀... 적극적이고. 그렇죠. 엄마가 훨씬 더 파이팅이 좋고. 파이팅이 넘쳐.
사소한 게 즐기고 왔어.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딱 아빠 만나서. 아빠 만나서? 그 저기 차병원 근처에 뭐 어디 되게 가정집 같은데 빌리는 데 있더라고요. 거기 빌려서 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집 같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음식 시켜 먹고 나가서 영화 보고 영화 봤어요. 형 비기너 게임 봤다고 해. 너도 비기너 게임 봤어? 비기너 게임 봤어. 재밌더라고. 그래서 그 영화 보고 그 이제 새마을식당 가서 고기 먹고 그냥 와가지고 이제 잔 뒤에 또 이제 그렇구나. 나머지는 이제 또 집에서 보냈을 때 되게 만덕에서 살듯이 나도 고기 먹고 영화 보고 그렇죠. 다 똑같이 그냥 약간 옛날처럼 그냥 사소하고 평범하게 그냥 즐기다가 온 것 같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순간을 즐겨야 될 것 같아. 부모님이랑 만난 거 자체가 그게 좋은 거지.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많이 샀어. 아빠한테 아빠한테 촉이 왔는데 분명 아빠가 본인 얘기할 것 같으니까 지금 생방송 보고 계셨어요 아빠. 아 본래는 올림픽 정식 종목이 아니라 시범 종목이었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아버지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정식 종목이 아니었고 올림픽 시범 종목이었어. 아버지의 말로 볶음밥을 만들 때 손에 쉬고 있으면 안 된다 했어. 손이 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계속 휘저어줘야 된대요 볶음밥은. 아빠 진짜 자 그 오징어 젓갈 볶음밥 너무 좋아했는데. 아버지의 말로 볶음밥을 만들 때 손에 쉬고 있으면 안 된다 했어. 손이 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계속 휘저어줘야 된대요 볶음밥은. 아빠 진짜 자 그 오징어 젓갈 볶음밥 너무 좋아했는데. 아 맞아. 여러분들 글씨 잘 쓰세요. 글씨. 나 진짜 글씨 진짜 못 쓰는데. 근데 평소 글씨체가 이래요. 완전 악필이죠. 근데 저는 저희 아빠 글씨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빠 글씨체를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탁 글자를 보면 뭔가 되게 그 사람 세월이 느껴지는 그런 글씨체. 한 획마다 꾹꾹 눌러가지고 쓱쓱쓱쓱쓱쓱쓱 하면 명필. 하지만 저는 글자는 젓가락질은 고쳤지만 나 글자는 못 고치겠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저는 마을에 비가 내리는데 빗방울이 닿는 곳마다 황금으로. 와! 멋있다. 비가 떨어지는데 황금으로 막 변하는 거야? 누가 뿐 거예요? 꿈을 엄마가? 부모님, 어머니가. 어머니가 꾸셨어요. 이야, 대단하네. 저는. 아니야, 넌 너무 안 해. 전화 좀 해. 여, 두 명. 너도 해. 사람 BJ 깔아주세요. 딩딩. 멋있습니다. 아, 진영이. TV에는 우리 나오는 건가? 엄마, 저 TV 나오고 있어요. 아! 왜? 매워? 양파 더 필요해? 아니요. 아, 엄마 먹고 싶어. 그 양파가 좀 매운 거 아니야? 아! 어머니, 아, 여기 외국 양파 진짜 없네. 아! 우리 엄마 이 양파 가지고 어떻게 요리했네. 이게 옛날에 이 과자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1,300원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네? 저한테는 고급 과자. 하루
저는 전국이와 손잡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영국 씨도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저희 형과 네. 같이 서울 구경하고 있네요. 오, 오케이, 세워. 야, 그림 언제부터 했어요? 딱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형 따라 그리다가. 아, 형? 네, 형이 되게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요. 예, 예. 뭐 옆에서 그냥 보고 계속 그리다 보니까. 친형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아, 할 말이 없네. 어떻게 해야 되지? 화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뭐? 아니요. 전공이 그쪽에? 나와서 그림 아니면 악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약간 예술 쪽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잘 그려. 자,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여러분. 자. 찾았어. 자성인가요? 헤이, 스탑 잇. 사실 여러분. 고구마처럼 보이는 것도 전체의 일부입니다. 진영! 그래, 내가 깔까요? 진영! 아, 지금, 와, 이런 순수한 재미. 헤이, 헤이, 스탑 이승 점수 10점 내요. 세 번째 주자 김석진. 하나 둘 셋. 오. 내가 진영을 한겁하기 때문에 오늘 나의 승부. 이거 뭐야? 이거 움직여. 야, 심장이 너무 뛰어. 심장이. 오. 오, 진짜 진전이 없는데. 오. 오. 오! 오! 네, 오! 진짜 거기서 춤공장 하나 만들겠어, 형님. 형, 슈가글라이더 아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 야, 슈가 간다! 오대가! 5밖에 안 해, 진짜. 바로. 자, 형, 감탄사 좀 바꿔줘요, 아로. 오! 형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오! 형이 태어나서 처음 했던 말 기억나요? 오! 자, 시청자 퀴즈. 5를 몇 번 했어요, 진영이. 잘하면 6분 때 가겠는데. 후! 오! 오! 헤이, 스탑 잇! 야, 이거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습관처럼 보길 빼다고 이렇게 되었네. 그렇게 거울에 얼굴을 보면 왠지 모를 sad smile. 사랑도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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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alone 나에게만. 어린이날도 그리고 생일도 가장 감사해야 될 거는 어머님.
빨리 가야 되게. 오래 찍지 못하고 난 노리는 거 같은 거 얘기하면 얘기해? 얘기하고 가자. 나도 어릴 때부터 어릴 때 가족이랑 놀이공원에 가서 바이킹을 타고 울었다. 그 뒤로 안 가다가 이제 형들이랑 아침 다 뭐 시간이 남고 해서 같이 롯데월드 들어가서 놀이기구를 탔는데 처음부터 아틀란티스 그 놀이기구를 탔다. 참 슬픈 일, 좋은 일, 무서운 일, 어려운 일들 뭐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좀 더 두렵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 뒤에는 멤버들과 가족들, 그리고 제 사람들, 그리고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